취임 2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촉구한 가운데 야당은 집권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SNS에 해임과 탄핵, 방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리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와 협치를 질식시킨 무능한 집권 여당은 차라리 문을 닫으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망사를 막지 못한 김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